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패티 보셨나요? 아삭아삭한 야채와 함께 햄버거 빵에 넣고 한입 베어놓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들죠? 그런데 이 패티에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요즘 트는 대체육 이야기입니다. 향도 맛도 고기 패티와 다름없는데요. 대체육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체육 너! 이건 이제 식물성 단백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식물성 대체육을 먹었을 때 식감을 조절하는 소재입니다. 콩에 이제 단백이 높기 때문에 GMO 없는 콩을 엄선해가지고 단백질 압축 방사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고기와 흡사한 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육류의 물성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식물성 결착제입니다. 이 식물성 단백들을 하나로 혼합을 시켜서 실제 다짐육이 나오는 물성을 만들어내는 결착제고요. 식물성 오일인데 이 식물성 지방에서 충족하지 못한 보조 오일, 그리고 영양소, 그리고 육류의 향, 그리고 가열되었을 때 빠지는 것까지 계산을 한 이제 식물성 오일 구성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물성 지방입니다. 고기에 보시면 지방 있지 않습니까? 그 마블링 만들어내는 그 지방, 코코넛 오일과 일부 식물성 오일, 그리고 응고시킬 수 있는 식자재들을 이용해가지고 익혔을 때의 식감이랑 소비자가 눈으로 봤을 때도 네, 고기처럼 마블링이 보이게까지 하는 현상을 위해서 응고점 유지 기술이란 기술을 발견해서 자연적으로 상온에서 응고가 될 수 있게끔 식물성 지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가열이 됐을 때 실제 지방처럼 구멍을 메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육즙이랑 기름이 되고요.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물성만 체크하는데도 한 6가지 정도 막 씹힌성, 결착성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데 맛, 향,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가열되었을 때 갈변되는 현상이랑 이렇게 계속해서 육즙이 빠지지 않습니까? 육즙이 빠지는 거, 빠졌을 때 얼만큼의 물성을 유지를 해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나오는지까지 좀 계산을 해가지고 측정하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하나를 놓치면 그거는 이제 고기가 아닌 제품이 되더라고요. 맛이랑 특성, 영양소 이 세 개를 다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냐에 따라서 그 대체육의 품질이 결정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